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문법이고요. 동아윤 출판사의 7과, 기상김 출판사의 5과의 핵심 문법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미 아시겠지만요. 공식에 그냥 한번 밑줄을 쳐놓을게요. 현재 완료 공식보다 have 또는 has에다가 그쵸, pp를 더해놓은 겁니다. 요거 과거에 시작된 그런 동작이나 사실이 어디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합니다. 라는 게 맞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는 행동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공식이 예쁘게 잡히는지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내가 뭐 했어? 숙제를 끝마쳤다. 과거에 시작해서 이미 끝낸 거고, I have not 이라고 하면 부정문 쓴 거죠. have 뒤에다가 not을 쓰는구나 라는 거고, 당연히 I have는 추격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I have를 추격형으로 만들면 I've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have not을 추격형으로 만들면 haven't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 살펴보시죠. 그가 그녀를 도왔어? 라고 물어봤죠. has he일 거예요. 왜? he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has가 필요하지. 주어 동사 표시하시고 3인칭 단수 주어니까 has야. 그냥 양쪽에 동사가 갈라져 있으니까 의문문인 게 맞죠. 표시하세요. 그가 그녀를 도왔대? 응, 그랬대. 한국말로는 그랬대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yes, he has. 응, 그가 그랬대. has로 물어보면 has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표시하세요. has니까 has의 대답이 들어오죠. 아니, 안 했대. 그러면 hasn't 쓰시면 되겠죠. 똑같아요. have로 물어보면 have로 대답이, haven't로 대답이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거보다 아래 나와 있는 현재 완료와 단순 시제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I went to the theater yesterday. 색깔 파란색으로 할게요. 내가 갔어. 어디에? 영화관에. 어저께 갔다. 뭐 했다고요? 나 어제 영화관 갔어. 끝이죠. 지금은 영화관에 있나요? 알 수 없죠. 지금은 어떤지 현재의 상태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냥 심플하게 어제라는 과거에 그냥 갔다 하고 정보 전달이 끝났어요. 네, 아래 보세요. I have been to the theater 3 times so far 라고 얘기를 하면 핑크색 돌아오세요. 내가 have been to the theater 3 times so far 현재 완료인 거죠.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 단서가 꽤 많았어요. three times 써보죠. 세 번. so far 뜻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네, 나라는 사람이 지금 너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나 여태까지 살면서 영화관 세 번 가봤다. 그 영화관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GV라는 그 영화관 살면서 세 번 가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태어난 순간에서부터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 이 순간, 이 현재 시점까지 나는 통틀어서 세 번인 거야. 즉 현재 완료가 필요하죠. 이해됐어요? 과거부터 시작한 일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파란색의 단서 필요하지 얘들아. 자, 과거 시제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짝꿍이 될 만한 시간 부사를 표시합니다. 누구? yesterday, ago, last, when. yesterday 어제죠. ago는 뭐뭐 전에, last는 지난 삐리리, 그 다음에 when은 뭐뭐 할 때. 접속사예요, when은. 다른 애들은 부사, when은 접속사. 요 아이들, 파란색 아이들이 보이면 파란색인 과거 시제를 쓰면 됩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도대체 핑크색 아이들은 어떤 단서가 있을지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단서를 위해서 우리 용법 이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떤 용법이 있어요 얘들아? 여기 보이시는 거, 경험, 완료, 계속 세 가지, 그리고 결과까지 총 네 가지가 있죠. 표시해 보죠. 여기 경험,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계속, 완료. 결과형법일 때는 단서를 동사로 단서를 잡는 거야. 동사 어떤 거 있어요? go라든가 lose라는 것을 보통 사용하죠. 나머지 하나 둘 세 개는 부사를 쳐다봐야 되는 거지. 부사를 쳐다보시면 자, have 경험부터 시작하죠. 자, 경험 1, 그 다음에 완료 2, 그 다음에 계속 3, 넘버링 하시고 경험일 때 단서를 표시할 거예요. ever, never 표시할 수 있지 얘들아. ever, never. 그 다음 before, once. often은 버려. 그 다음에 완료. 여기 잡혀있는 거 just랑 already랑 y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개를 밑줄 치실 건데 just는 어떻게 쓰는 거래요?
사이에다 쓰는 거야. 써보죠. Just는 이렇게 방금 막 사이에다 쓰는 거고, Already 어떻게 쓴다? 사이에 낑기는 거. already가 뒤에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쓰지 않아요. already랑 just는 사이에 있다고 보시고, yet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끝에다 쓴단 말이야. 문장이 이렇게 끝에 들어오는데 not이라는 부정문이 걸리면 아직 안 했다 라는 소리인 거고, 의문문이면 했니? 라고만 써있는데 우리는 의미 전달을 위해서 벌써 했니? 벌써 라는 말을 넣어놓을게요. 다시 정리를 해보죠. already는 벌써, 이미 벌써 라는 소리인 거고, just는 방금 막 이라는 뜻이야. 네, yet은 부정문일 땐 아직 못했다 할 때 쓰는 거고, yet이 의문문으로 들어오면 벌써 했어?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야. 전부 다 완료의 단서가 됩니다. 예문 보세요. She has just read this book. Just 보였지, 얘들아. 그녀가 어떻게 했다고? 막 이 책을 다 읽었어. I have already seen. 나 이미 벌써 그 영화 봤다. I haven't finished it. 나세 세모 치면, 예세다 세모 치면 되지. 아직 못했다 라는 소리겠고, Have you talked to him yet? 여기서 나온 yet은 벌써 얘기했어? 라고 들어온 거죠. yet은 부정문인지 의문문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얘들아. 쓸 수 있겠니? 여기가 부정문, 여기가 의문문인 거죠. 부정문과 의문문이구나, 의미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조용법은 더 쉬워요. For 뭐뭐 동안, 그 다음에 since 뭐뭐 이후로. seen의 차이점이 나와있지, 얘들아. seen은 문장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how long도 잡아놓으세요. how long, 얼마나 오래 라는 뜻의 색깔 넣어놓으세요. 얼마나 오래, 얘도 계속 조용법의 단서야.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for는 어떻게 쓰는 거다? for a month. 밑줄 치면 한 달 동안. Since January, 1월부터. 그래서 since는 뒤에 누가 온다? 시작 시점이랑 쓰는 거야. for는 뒤에 기간이랑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1월부터 해서 2월까지 하면 한 달의 기간이잖아요. 1월부터 라고 말하고 싶으면 since January 라고 쓰시고요. 1월에서 2월, 그 한 달 동안에 라는 말을 할 거면 for a month가 되는 거겠죠.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How long? 얼마나 오래? 라고 하는 표현도 똑같은 거고요. 대신에 for와 since의 차이점. for는 얘들아 전치사만 돼. 그게 차이점이야. for는 여기다 잘 써볼게요. for는 얘들아 전치사만 가능하고 since는 둘 다 돼.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일 수도 있어. 접속사라면 접주동으로 오겠지요.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딱 봤을 때 for 쓸래, since 쓸래 물어봤는데 뒤에 동사가 보이잖아? 그러면 편하게 since 쓰면 되는 거예요. 접속사니까요. 이해됐죠? 그러면 다 배웠어. 이것이 완료시의 전체입니다. 자, 현재 완료시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항상 물어보는 세트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보죠. 경험 있죠. 그리고 결과일 때가 있는데 써봐야 되겠다. 여기다 쓸게요. Have been to 하나 쓰시고, 이미 배운 거예요. Have been to you. A. Have gone to A. 이 둘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말로 가다가 영어로는 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현재 완료 공식이 have pp였죠. 가본 적 있다 라는 말을 할 때 have gone to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럼 안 된다는 거야. 비동사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태블릿이 책상 위에 있어요. There is a tablet on the table 라고 얘기를 하겠죠. is는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A라는 국가에 있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been이야 저게. 자, 다시 표시 넣어보죠. been이라고 하면 있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A라는 곳에 있어 본적 있다. 좀더한국말스럽게해석을한다면 A에 가본적있다가되는거야이걸직역을하면뭐있어본적이있다있어본적이있다라는거죠가본적있다라는소리는요얘들아무슨용법이다경험용법이다라는게중요하죠그래서 I have been to Japan 하면일본에가본적있어이렇게되는거지근데아래나온 gone 은요반드시아셔야돼요 gone 은가버렸다 A 에가버렸어그러니까결과인거고요결과용법이시사하는바는그결과지금도간상태야이말이지그러니까지금도갔어예를들어서제이미가일본에갔어제이미 has gone to Japan 이야그녀는지금도 go 해야되잖아그러니까지금도갔어즉지금도갔으니내눈앞에없어라는소리야여기내눈앞에없어요라는말을할때쓰는거야그래서얘는결과용법이라고하는거죠느낌알겠어요이둘의차이는반드시아셔야돼요꼭아셔야돼요그래서이게만약에이해하는게힘드시면그냥수거처럼외우셔도좋아요 have been to 가본적있다 have gone to 가버렸다그래서내눈앞에없다그래서하나만더가버렸다라는말을할때는나말하는사람영어에서 I 는화자죠청자는 you 예요내말들어주는사람즉1인칭2인칭주어를쓸수없습니다가포인트야주어자리에 I, you, 뭐 we 같은몇인칭 1, 2인칭주어라는것을절대로절대로사용할수없음이라는거야사용불가왜대화를주고받을수없잖아갔으니까1인칭2인칭주어 I, you, we 이런걸쓸수없다내말을들어줄사람이없고말을할사람도없어야되니까이해됐어요아셔야됩니다각각의단서를외우는게현재완료를잘할수있는비결이야얘들아색깔구분을잘해야돼요과거의단서와완료시의단서와완료일때는각각용법의단서를챙겨보시는거죠샘플로한세문제만풀죠자예를들어서파트2시제선택하기문제가나왔어요그럼이제이걸어떻게푸느냐라는거지잘봐봐컴이존재하잖아그러면여기 yet 이있네 yet 벌써였었던거지벌써우체부가왔어이렇게물어봤네그럼해주겠네그다음다른샘플 since 가보였죠뭐뭐이후로라고하는계속조용법의단서였어요5번그러면 hasn't rained 해서현재완료의계속조용법이렇게쓰고넘어가는거야너희가할건단서를찾아야되는거지그다음에 ever 라는말을쓸거면 ever 는이제까지란뜻이었지지금이제까지지금껏이란뜻이거든요지금껏뭐뭐해본적있다라는말할때쓰는거잖아그러니까얘는경험용법이겠구나라고써놓고 ever ate 는절대안되겠지이건과거시제니까그러면 have ever eaten 이걸찾는거야7번같은경우8번가죠 last monday 라고들어왔지시간부사를잡아요너희가풀때도괄호를치는버릇이필요해학교에서놓치기쉽상이야얘들아그러면지난월요일이라고들어왔으니까시제가뭐다이거 last 니까단순완료시말고단순시제중에서과거인거야그러니까정답은 got up 이 되겠죠9번은더달라 before 지전에라는얘기를했죠뭘물어봤어요경험을물어봤죠그러면현재완료로가는거야 have you been to 요게좀전에나랑중요하다고배운거지 have been to 경험가본적있니라고된거죠오른쪽에마저봐요이런거딱보고yesterday 네했죠그러니까 didn't go 이렇게들어가는거야요것도 last summer 네broke 네 last 니까여기서26번 since 네그러면 hasn't written 이겠네26번은해볼만해여기는별하나걸게요뭐뭐냐면시제가여기는과거가잡혀야돼
예문으로 아래로 쓰죠. 저거 눈에 안 들어오니까. He hasn't written a letter since he moved to Italy. 빠지만 쓰면 돼요. 지금 어떤 문제인 거냐면 양쪽 동사의 시제를 기억해야 돼, 얘들아. 잘 봐봐. 느낌을 봐야 돼. 양쪽 동사를 잡았고 1, 2 연결해주는 거. 그래서 since는 뭘로 쓰인 거예요? 접속사로 나온 거지. since랑 for의 차이점 기억나야 돼. since는 접속사가 가능했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 뜻은? 뭐뭐 이후로 였었지. 뜻은 똑같아. 전치사일 때라. 그러면 우리가 배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게 뜻이 뭐였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아우르는 상황을 말할 때 쓰는 동사다라고 배우신 거죠. 그럼 뭐뭐 이후로 라고 했으니까 그라는 사람이 원래는 서울에 있었다가 지금 서울에서 이탈리로 이사를 갔어. 그럼 여기 이사를 간 그 시점 있죠? 그 시점이 언제야? 무브드니까 과거인 거지. 과거에 이사를 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 언제까지? 현재까지 뭘 안 했어? 그 기간이라는 전체 동안에 현지를 안 썼네. 현지 안 썼어. 기간 내내.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뭐여야 돼? 과거스여야 돼. 그럼 현재 완료의 개념은 뭐예요? 과거에 출발해서 지금 이 말을 끊은 현재 시점까지 기간 내내를 아우르는 말이 현재 완료라는 hasn't written이구나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돌려서 내시냐면요, 우리가 자꾸 외운단 말이야. since는 have pp, has pp 이거 외우잖아. 그러니까 얘를 더블로 보내는 거야. 학교에서 주시는 오답은 이렇게 주셔요. 너희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 didn't 여기다가 write 여기를 과거로 주시고 여기를 has moved로 내세요. 보통 그럼 여기는 현재 완료를 잡은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맞지? 과거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아울러야 되는데 뭐뭐부터라는 해석이 뒤에 걸리잖아. 그럼 과거 사건이 찍혀 있어야지 여기에. 뭔 소리인지 알아요, 얘들아? 그래서 검정색을 쓰고 얘기마 여기다 검정색을 쓰고 그리고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양쪽 시제를 뒤집으면 안 돼라는 소리 드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를 해야 돼 이거? 괜찮아? 응. 왼쪽을 왼쪽? 왼쪽 여보? 응. 얘기만 11번 답이 뭘까? 11번. 단서가 누구야? 단서가 누구야? 옳지. yesterday니까 received. 이렇게 걸리는 거겠지. 단서들 찾으시는 거예요. 자, since인지 for인지 찾아요 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4번 같은 경우, since에요, for에요? 2012 년도지, 이거. 그러면, since 쓰는 거겠지. 근데 여기는 a week이라고 들어왔죠. 한 주. 그럼 한 주? 동안이 되겠네요. 6번 보세요. 15분이라고 써있지. since야, for야. 그치, 기간이지. 15분 동안이니까. 15분부터가 아니잖아. 7번, 5일 동안이라고 써있지. 5일이니까 5일부터가 아니잖아. 그럼 뭐라고 써? for. 그 다음에 너 왜 이렇게 똑같아. 9번 보세요. 수지가 친구를 생일 때부터 안 만났나 봐. 생일 동안이 아니지. 생일부터지. 그러면 since지. not이 있네. 얘들아 뭐라고 쓰면 돼? hasn't pp since. 그치. 10번 보세요. 6 o'clock은 6시 정각이거든. 그럼 since야, for야. 정각 6시? 동안? 정각 6시부터. 뭐일 것 같아? 부터가 돼야 되겠지. 정각 6시는 너무 짧잖아. 그 동안이라는 기간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얘들아. 무슨 일인지 알아? 이렇게 해서 푸시는 거고요.
이 글을 왜 드린 거냐면, 보통 since는 뒤에 숫자가 안 잡혀. for가 이렇게 숫자가 잡힌단 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하도 했더니 친구들이 선생님 6시 6 있잖아요. 6. 그러면서 숫자 나왔으니까 for죠. 이래. 아니야. 이거 6시 정각이잖아. 정각 애지. 정각 동안이 아니라. 한국말로 해도. 그죠?